자, 지금은 이제 흙을 섞고 있습니다. 기존의 흙이랑 저 흙사랑 이 흙을 흙사랑 혼합도 10리터짜리를 넣고 이 흙사랑 혼합도는 배양토이기 때문에 자 배양토입니다. 그래서 너무 거름이 많아서 기존의 마사 이런 기존의 마사 뿌리를 좀 제거하고 자 지금 흙사랑 배합토하고 기존의 흙하고를 섞어서 열심히 배합을 하고 있습니다. 자 오늘은 제가 한 것 중에 지금 라우를 다시 심었고요. 지금 여기 보이는 게 이게 뭐냐면 이게 멀로입니다. 자, 이게 멀로죠. 아, 뿌리 상당히 좋죠. 자, 요 두 모음인 거는 지금 뿌리로 물을 빨아들이지 못하고 위에 새뿌리가 지금 빨갛게 나고 있어요. 요 뿌리가 좀 시원찮고 자, 이 라울도 지금 뿌리가 상당히 좋습니다. 이게 원래 각각 심어져 있었던 건데 요 세 개를 합식했다가 다시 제일 큰 이것까지 해서 요 큰 분에다가 합식을 하려고 합니다. 제가 좋으면은 하나 사고 두 개 사고 세 개 사고 똑같은 것이 이렇게 늘어나는데 이게 이제 조절하는 방법을 알게 됐어요. 그래서 이 같은 거는 이렇게 합식을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이 큰 분과 이 큰 분에 있던 것을 이제 다섯 개가 되겠습니다. 하나만 두 몸이고요. 이걸 합식을 해서 여기다 심어줄 예정입니다. 자, 흙 배합하는 거는 흙사랑 배합도 하고 기존의 마사랑 자 어느 정도 식물에 있던 영향이 식물로 많이 갔겠죠. 자 그래서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잘 찍어주세요. 자 이제 저는 그러면 심어보겠습니다. 뭘 찍어? 자 네? 그냥 저를 이렇게 촬영하면 됩니다. 네? 그냥 촬영하면 돼요. 말하지 말고 그냥 촬영하세요. 말하면 반칙입니다. 오늘 비가 오는데 날씨가 상당히 실내는 호덕지근하거든요. 자, 그러면 제가 이 흙도 옆으로 치우고 이 제일 큰 라즈베리. 저거 모종삽입니다. 자, 이게 화분이 진짜 크죠? 루트스트림 좀 이따 심을 거고. 이 화분이 아마 정말 큰 화분 같습니다. 여기다가 제가 영양이 들어간 영양제를 좀 넣습니다. 그러면 제일 큰 거는 좀 깊게 심어야 될 것 같아요. 자, 이 몰로의 하엽을 좀 제거해 줬습니다. 그리고 이 뿌리는 좀 제거를 좀 해주겠습니다. 싹둑 과감하게 흙도 좀 털어주고 여기 지금 붉은 뿌리가 조금 잘려나갔는데 한쪽으로 심어. 뿌리를 잘랐습니다. 하엽도 제거를 했습니다. 한쪽으로 이쪽부터 흙을 좀 넣고 이거는 뿌리가 이제 막 나기 시작하는 관계로
지금 어디에 이렇게 가장자리에 놓고 지난번보다 많이 들었죠. 이제 나사를 여기다 쓰면 좀 많은 감이 있는데 물을 주면은 내려갈 것 같아. 와, 오늘 뭘로 하시고 했더니 아주 멋있네요. 전에는 하나하나 모았는데 그 모아진 거를 다시 흡식을 합니다. 뿌리가 안으로 다 들어갔어요. 얘네가 뿌리가 안 나온 이유가 뿌리를 흙으로 잘 덮어주지 않아서 그랬던 것 같아요. 자, 뭘로 이름표를 여기 앞에다도 하나, 뒤에다도 하나, 뒤에서도 볼 수 있어요. 자, 뭘로 완성입니다. 와주세요. 사방을 돌아가면서 한번 보겠습니다. 멋있나요? 자, 여기 지금 작은 돌이 들어갔어요. 이런 게 들어가 상처가 나면 안 되거든요. 이거는 진짜 오래 키운 것 같아요. 한 4년 키운 것 같아요. 됐습니다. 완성! 봐주세요!